저는 사운드 아티스트로 불리는데 이진풍이라고 합니다. 멀티 채널 공간 입체 음향 뭐 이렇게 뭐 다 단어들을 쓸 수 있겠는데요. 사운드 설치 인스톨레이션 작업인데 그것들이 이제 웨이브 필드 신서시스라는 이제 방식을 통해서 많은 소리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 펼쳐지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문득 이제 세이렌의 이야기를 제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세이렌은 어떤 소리로 뱃사람을 유혹해서 바다로 빠뜨리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신화가 다 알려져 있죠. 근데 어떠한 소설에서 이 세이렌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한 어떤 글을 보았어요. 세이렌이 유혹하는 그 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음악적인 인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음악적 본질을 가진 소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저 역시 제가 추구하던 소리와 음악의 형태가 그와 비슷한 형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이렌의 소리를 듣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으로 약간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글로만 전해지는 어떤 세이렌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소리에 빠지는 어떤 저의 모습을 담아서 그것을 사운드,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펼쳐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설치 작업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입체 음향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량. 그래서 특히 그 웨이브 필드 신시스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량의 스피커가 필요한데 그 스피커를 또 늘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 스피커를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그렇다면 그 스피커 자체를 디자인하자라고 예, 마음을 먹고 스피커를 이제 직접 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4인치 크기의 스피커의 유닛을 60개를 나열해서 일렬로 나열된 네, 직접 깎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체 음향을 접한 거는 보통 영화관에서 5.1채널 뭐 이렇게 서라운드 이런 식으로 입체 음향을 많이 접했을 텐데 웨이브 필드 신데시스라는 이름 자체처럼 이제 파면을 형성해서 좀 더 소리의 위치, 정의감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인데 되게 소규모의 스피커, 다수의 스피커를 일정한 간격으로 되게 빽빽하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채널 하나하나마다 각자 독립적인 딜레이 값이라든지 리버브 값이라든지 각자 독립적인 어떤 파라미터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독립적인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서라운드 시스템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위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했던 이 작업을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게 물량도 그렇고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욕심을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좀 더 질적으로도 좀 퀄리티를 높여서 제가 생각했던 음악과 소리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틀로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저는 송기조라고 하고요. 무대 예술 분야에서 저는 주로 이제 무대 조명, 공연에서 보여주는 시각적 요소들의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해왔는데요. 초반에는 상상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그런 심정으로 그림을 계속 그려보고 계속 저 자신한테 질문하고 그랬던 시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제 중반 이후에 방향을 정하고 또 실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는 팀을 이루어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하고 같이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많은 부분 또 팀원들과 도움을 얻고 공연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포스트 드라마
또 이미지 연극이라는 이제 분야였는데요. 그 로버트 율슨, 뭐 또 뭐 리브어나 뭐 리처드 포먼 같은 이제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좀 논문도 찾아보고 좀 많이 리서치를 하게 됐었고요. 그 작품들을 보면서 로버트 율슨의 초반 작업과 그리고 현재 작업들의 변화된 모습들과 이 작가가 현재 풀어내는 방식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좀 엿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드라마 작가로서 잘 알려진 제가 이야기 드린 리브어나 리처드 포먼, 그 로버트 율슨과 같은 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기존의 공연의 관습적인 어떤 그 틀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것들을 자신만의 표현 방법으로 스테이지 위에 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포스트 드라마 작가들의 자신만의 표현 방법, 되게 정제되고 절제되었던 로버트 윌슨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리서치하고 공연의 표현을 고민하고 풀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걷기라는 이 작품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한 공연이에요. 이 걸어가는 존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보고 나가고자 하지만 그것이 여러 시간적인 것들, 여러 상황적인 것들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미지로 풀어내기도 하고 또 결국은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나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절제되고 굉장히 심플한 이미지로 좀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네. 창 밖에 벌어지는 그 세상의 일들은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창문이 어떤 성당에 있는 창문이냐, 집에 있는 창문이냐, 또한 어떤 느낌의 창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텍스트와 다른 맥락으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대 예술이란 텍스트를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자신만의 창으로서 관객들한테 이미지로 보여내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손정은이고요. 이제 조명 디자인 하고 있고 그 학부 때 이제 조명 디자인 전공하고 이제 석사 때 이제 연극학 전공해서 두 개 계속 병행하면서 작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제 도시의 리듬을 이제 빛과 소리로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도시가 다양한 리듬으로 이루어진 어떤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연주를 하는 연주자예요. 그래서 이 전시 안에서 그 도시에 사는 이제 관람객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걸으면 이제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걸음마다 음이 발생하고 그 걸음의 어떤 방향 그리고 속도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음들이 나오면서 음악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 내가 만든 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시를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음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도시의 다른 소리들과 만나요. 그러면서 이 모든 소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뭐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나 약간 뭐 자크 따디의 영화 플레이타임이나 뭐 도시를 형상화한 많은 작품들 뭐 보를레르 수필 같은 것도 도시는 되게 그런 것들에서 도시는 되게 삭막하고 되게 외롭고 그 안에서 개인은 너무 고독하고 막 하여튼 비참해요. 그 기계 어떤 부속품처럼 사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즐거움들, 소박한 행복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음악으로 이제 끌어왔는데 제 가진 관점, 도시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제 제목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Nevertheless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공연 디자인은
큐잉을 해요. 이제 사람이 그냥 이거 키고 저거 키고 오퍼레이팅은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정해진 거를. 근데 이거는 관객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센서가 이게 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일단은 내 움직임을 통해서 바로 이것들이 켜지고 소리가 난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인지를 하려면 딜레이가 일단 없어야 돼요. 근데 딜레이가 될까봐 지금 그 오차를 줄이는 게 약간 저희 어떤 급선무랄까? 1순위고, 1순위인데 저는 좀 노력 많이 했는데 티가 많이 안 나서. 근데 어쨌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차를 줄이려고 무덤하게 몇 달을 이제 고생했다는 사실을. 아. 저는 이번에 그 상상 아카데미 무대 예술 분야의 음향 디자인 연구생 서희숙입니다. 저도 같은 음향 디자인 분야의 김예린입니다. 저희는 이 카프카의 변신을 워낙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작품이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도서마다 해석되어 있는 되게 내용들이 조금씩 많이 다른데 저희만의 해석은 이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가족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버림을 받아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막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지막에 가족들은 이 골칫거리가 잘 죽었다 이런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니까 이런 결과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세요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홀로포닉스라는 그 입체 음향 시스템을 사용해서 12개의 메인 스피커 그리고 2개의 서브우퍼를 이용하여서 이제 이 전시를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공간이 미술관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그 틀을 깨고 정말 그 주인공의 방 안,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간이 너무 울려요. 그래서 저 홀로포닉스라는 그 기계의 장점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울림을 통해서 이 공간에 쉽게 얘기하자면 이 공간의 크기나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홀로포닉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울려버리니까 저희가 그 장점을 많이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게 되게 아쉬워요. 저에게 무대 예술이란 변화가 필요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뭐 관객의 공간과 무대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거나 아니면 관객의 역할과 뭐 공연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것의 벽이 좀 허물어져야 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혹은 저희가 지향하고 싶은 무대 예술의 어떤 마음가짐은 저는 일단 틀이 없는 그리고 경계 없고 조금 더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와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채롭게 생성되었으면 좋겠어요.